와,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와, 저 투구한테 오지게 당할 뻔했네, 진짜. 와, 엿될 뻔했네, 진짜. 와, 씨. 어, 저 나오셨다.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 부정 탄다, 씨.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부정 탄다. 야, 니 진짜 그거 하면 안 된디. 스킵 아니 스킵이 아니라 니 진짜 막 새거 나왔는데 막 팔고 아 팔 파는 게 아니라 니 그거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된대. 니 그런 빡대가리는 아니지? 어? 아 캐모. 이거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야 이거 하는 방법 아나? 내가 가져줄게. 옆으로 앉아라. 어떻게 하면 돼? 봐봐 봐봐. 내 이거 까는 거 많이 봤을 거야. 이거 까는 거야 많이 봤지. 응.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 또 자비 형님 또 343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자비 형님 또 343개 오지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자비 형님 343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봐봐. 아 자비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아 오랜만이 아니지 아까도 스폰 주셨지. 아 이걸로 보고 해? 어 이렇게 해야 된다. 케이 형님 전화 안 받습니다. 부정탑니다. K형님 전화 안 받습니다. 부정탑니다. 폭동 외치시면 여러분들 다강퇴 당하세요. 죄송한데 폭동 외치시면 다강퇴 당하십니다. 예. 아 우리 또 짱군이 또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아니 야 니도 못 했는데 나도 못 한번 해도 싫은디? 싫은디? 봐봐. 여기 얼티메이터 팀 있다 이가. 어, 짱군이 또 서포터 가이 감사드리고요. 아직 그 포인트는 샀고. 응, 샀다. 와. 아, 오늘 또 자두디 218개 팬가이. 아, 오늘 또 자두디 또 218개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따랑해요. 뿌징뿌징. 충전됐지? 아 됐네. 어 여기 스토어 아, 들어가서 X 무조건 X로 해야 된디. 어. 골드팩 들어간다 이가. 이 그거 하나 까고 클럽으로 넘기고 파는 버튼 말려줘. 됐지? 깐다 이가. 뭐니 깠지? 까면은 이거 투별이지? 투별이 이거 딱 봐. 우랄라는 거지. 스완지 골키퍼 파비안스키. 파비안스키가 어딘데? 아스날 있었다 이거. 어. 니 너무 추가할 멋인데 근데. 봐봐. 이거 L2로 빌클럽 이거. 어 저장 시키는 어. 거. L2로 저장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R2가 R2가 거. 다 버리는 거. 어. 근데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되는데 좀 약간 비싸 보이는 것들은 다 지금 올려. 어, 어 이거 다 X로 진행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아 알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돼지 지금 그러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싹대 강퇴 시킵니다 진짜로. 예? 돼지 싹다 강퇴 시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돼지 하지 말라고요. 돼지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돼지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나 진짜 폭동 그 뭐야 테러도 당해봤어. 돼지 테러도 또 처음 당해보네 또. 돼지 테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에서 처음 왔네. 아시겠죠? 돼지 하지 마세요. 돼지 하지 말라고요! 돼지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돼지 테러 하지 마세요. 돼지 테러 하시면 수장 강퇴당합니다. 수장,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어, 뭐야? 왜 강퇴가 안 돼?
여러분들 항복 코미언이 하나 팬가 감사합니다. 항복할게요.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방송 조금 대신할 거예요. 한 시간 정도만. 예? 밀서 데려다 주고 와야 돼요. 항복하겠습니다. 전 갑니다. 하고 있어리. 아, 저 여기 의자에 앉아서요. 네 의자 나오고 싶다. 갔어요. 아, 이 물타기는 좀 잠재우고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좀 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 여기는 타이머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우비야 빨리 갔다 올게. 어. 그 좋은 거 뜨면 바로 전화해도. 강태 해도 취소하신다는데 계속. 알겠지? 출근하러 간대요. 민서 출근하러 간대요, 여러분들. 빨리 데려다 주고 올게요. 아,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민서 데려다 주고 올게요. 갔다 왔네. 빨리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 보이시구나. 멈췄어요 지금. 멈췄어요 지금. 딱 27시간에서 멈췄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지 모르는데. 아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되구나. 지금 멈춰있는 거 보이죠 지금. 됐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시간 늘리는 건 하지 말고 그냥 멈추기만 해요. 어. 다행이다. 아니 시간 늘리지는 말아요 그냥. 걸어 나온 거 미션을 하자고요. 이 노래 들으면 유튜브에 올리지. 아 유튜브 안 열어도 되는데 이거. 그냥 노래 틀까요? 유튜브 올리지 말고.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알겠다. 노래 소리 좀 깎인 거 같았죠? 어. 뭐라고 해?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어. 노래 소리 어때요?
공준이 그거 듣는 걸로 틀었는데. 근데 화요일날 일본 갈 수도 있을 텐데 김윤이 다음 주에. 일본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기대해. 원래 이번 주에 가려고 한 거 밀렸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일본 갈 수도 저도 갈 수도 있다는데. 그냥 마이크를 가까이 땡겨왔는데? 마이크 볼륨 올려라고? 알겠다. 이제 잘 들리세요, 이제? 아, 지금 무슨 검사 받는 것 같아. 아, 맞아요. 봉준이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봉준이가. 밖에서도 다 들려요, 밖에서도. 봉준이가 목소리가 커서. 어, 카드 왜 이렇게 한 편이 그래? 추천 댄스요? 추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제 것도 아닌데 무슨. 추천 댄스를 왜 해요, 제가. 의자는 저거 절대 안 앉을 거예요, 지금. 11개 감사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풍선도 그냥 쏘지 마세요, 그냥. 봉준이 오면 쏘세요, 봉준이 오면. 아, 나도 진짜 큰 별 한번 보고 싶다. 함부르크. 아, 맞아, 이거 팔리는 거. 네, 또 11개 감사합니다. 아, 안 줄 거예요, 무슨.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으지? 오! 시차리토다. 오, 비싸다. 오. 아, 이거 팔면 안 되는데, 아. 팔아야겠다. 아니 그거 경매장에 올린 거예요. 경매장에 그냥.
몇 게임 보자고요? 그거 나중에 오메키 형님 방송 키면 보러 가야 되는데. 인돌이 봉준이가 이기고 무떠 이기고 민수나 데려주러 갔어요 지금. 밀리크나 무조건 킥세라라고요. 클레버리네. 근데 금색이 아니네. 아 근데 공주이 진짜 맛있는 거 많던데. 오! 뭐야? 아 트라이? 오! 얼마지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이건가? 오 뭐야 저거 얼마야 저거? 오, 87,000원이 제일 싼 거네요. 오. 이거 킥세라 하면 레전드 아닌가요, 이거? 이거 킥세라 하고 싶은데. 이거 제 킥세라. 일단, 그냥 이거 공준이한테 보여주고 나중에. 아니 봉준이 전화 안 해도 이거 무조건 보고 있어요. 이거 봉준이 무조건 방패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봉준이 전화 안 해도 돼요 봉준이가. 항상 손에서 폰을 안 넣고 있어가지고. 집에 맛있는 거 많던데요 보니까. 어 근데 라이브 인포미 뜨네. 라면 하나 깔까요? 라면 인폼이 그 주 베스트로 뽑힌 선수들 쓴다던데. 근데 손흥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이브 손흥민. 맞아요 능력치 오른대요 라이브 인폼이면. 근데 봉준이 콜라 멍담에서 콜라가 두 개가 있던데. 콜라 두 개가 있던데. 아 근데 새거긴 새거예요. 새거. 아직 1분 안 됐던데. 사온 건지 아니면 배달한 건지. 근데 배달할 때 보통 큰 거 안 오잖아요. 큰 거. 작은 게 아니고 1.5리터인가? 큰 거던데 큰 거. 업소용인가 보고 가요. 에이 다 업소용이네. 근데 이제 냉장고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던데. 아, 냉장고도 이제 뭔지 알겠다.
아니 냉장고에서도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네. 오 별 크다. 헐. 와 이 봉지 보여줘야겠다. 미쳤다. 와 뭔데 이거. 와. 와 미쳤다 진짜. 오 왜 이래? 아 얘 다시 전화해야겠다. 와 뭐야 이거. 근데 아자를 뽑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어 아자르 떴다. 아자르 진짜로? 봐봐 방송을 봐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알겠다. 방송 봐봐. 어, 바로 끊어버리는데? 와 이 봉준이 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킥세라라고요? 아 이 저 킥세라 맞겠는데 킥세라면? 아 잠시 노래만 끌게요 좀.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와 뭐지? 어 전화왔다. 아 아니 그냥 얘기하면서 했는데 뜨더라. 그리고 뭐지? 인폼 셋이 어. 바초아이도 떴다. 어 바초아이 뜬 거 봤는데 하자로도 바로 떴네. 아 그 다음에 하자로도 떴다. 와 미쳤네 미쳤네. 아니 어떻게 뜨는데? 아니 니가 안 뜨냐? 몰라 난 엄청 잘 뜨는데 내가 하니까. 와야 얼만데 빨리 봐봐. 얼마냐고? 어 잠시만에 볼게 가격. 잠시만 내가 근데 킥셀 해야 되나? 네 이거 킥셀 해야 되나? 어? 어? 29만원인데 제일 싸, 24만원. 뭐라고? 제일 싼 게 24만 5천원. 와, 미쳤다. 와, 따랐다. 와. 알았대. 어. 와, 미쳤다. 와. 와, 이 킥셀. 어, 킥셀 하면 잘린대요, 저. 오, 킥셀 한 줄 알았어. 오. 잠시만, 잠시만. 와. 이때까지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뜬 것 중에? 오, 킥셀 한 줄 알았네. 와. 별 크, 아니, 별이 컸는데, 뒤에 빛이 안 나길래, 그냥, 아, 그, 뭐지? 벤제마나 그 정도 뜰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와. 어. 와 진짜 깜짝 놀랬다. 와 이게 진짜 별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자르 24만원이었어요. 24만 코인, 코인. 아, 맞다. 이러면 카드 갈 때마다 부르면 안 되는데. 별 작은 건 바로 넘길까요, 그냥? 아 근데 한번 써보고 싶다. 저는 그냥 게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봉준이는 그냥 봉준이는 그냥 카드 까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네, 다시 노래 틀게요.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다 까고 막 그 팀 맞춰서 써보고 싶은데 봉준이가 게임은 안 하니까. 각주 얼마지? 어? 나 산 거 이거 노래 랜덤이라서 막 나오는 거 같은데 제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노래가 나오고 있네. 어? 와, 소음이 나오네. 어. 와, 미쳤다. 아, 근데 인포미어스면 좋았을 텐데. 와, 뭐야. 와. 아, 인포미어스면 전화했을 건데, 그냥 카드여가지고. 오, 그래도 4,500원 정도 하네요, 4,500원. 인폼이었으면 인폼은 좀 비쌌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아, 그래서 인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했구나. 그래서 이상한 거 밖에 없어. 아, 인폼도 다 오버롤이 다 달라요 나중에. 와, 걸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중독되는 이유가 있구나. 아, 제가 오늘 머리 감고 잠시 한 2시간 자가지고 머리가 눌려서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냥. 아, 손흥민 인폼이 45,000 코인이에요. 시간 벌칙할 때 스피드창 보고 있는 게 힘들어요. 계속. 근데 이제 메이저 두 분 뽑았으니까 그나마 좀. 이 탈모는 아니죠. 머리 숱이 얼마나 많은데. BJ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준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지. 무슨 가방이에요, 이게. 에이, 제가 언제 봉주이 방송 도중에 역캠 보러 갑니까, 제가. 계속 봉주이 방송 보고 있지. 아, 봉주이 지금 윤선 누나 일하러 갔는데 그 데려다 주러 왔어요. 실물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 불안합니다. 이쁘시던데? 아, 저 차 기름값은 봉준이가 다 챙겨줘요. 그래서 제가 나간 기름값은 없어요. 그래서 좋은데? 그거는 봉준이가 먼저 챙겨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봉준이가 잘해요. 야자르는 좀 써보고 싶은데, 진짜. 아니, 넘기니까 별 커도 그냥 넘길 것 같아가지고 못 넘길 것 같아. 월급은 그냥 봉준이랑 저랑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아자르 뜬 사람이 있나? 신기하다. 이런 봉준이가 최초인데. 어, 첼시. 오, 오스카다. 아, 싸구나. 예. 그, 진짜 첼시, 갑자기 첼시만 나오네. 아, 이러다, 우리 첼시 맞출 것 같다 가지고 겁난다, 이거. 그냥 다 팔아버릴 거, 그냥. 저 첼시 싫어합니다, 저는. 첼시 극혐합니다, 그냥 첼시. 별로 안 좋아해, 첼시. 맨유도 박지성이 있을 때나 좋아했지 지금은 별로 그냥 축구는 재밌는 경기만 챙겨보는데 리버풀 경기는 거의 안 봐요 저는 리버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스날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스날 경기도 안 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 있는 팀만 챙겨보지 팀은 좋아하는 팀은 없어요. 저는. 봉준이처럼 막 첼시 막 옷 사러 다니고 그런 건 없어가지고 카드 간지 이제 30분 됐어요. 30분.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팀이 없다니까요. 저는 맞아요. EPL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그냥 까는 맛에 보는 것 같아요. 그냥 EPL 못하는 맛에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맨유 좋아한다고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인성이 좋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야구는 안 봐요, 야구. 야구 9회까지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축구 90분 딱 보고, 그러고 말지, 그냥. 봉준이 민선우한테 데려가주러 왔어요. 민지님은 실제로 못 봤죠.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낮아가지고 저는 패스 잘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아까 스트라이커보다 중앙에서 패스 잘하는 사람들 이니에스타나 그 다음에 모드리치 좀 패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서 외질도 좋고 손흥민은 좋죠. 잘할 때는 더 좋고. 파블라스도 한때 좋았죠. 첼시 가가지고 거의 뛰는 걸 안 봤어요. 사비도 패스 잘하죠, 당연히.
오, 맞아요. 스쿨스도. 그때 박지성 있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오, 별큰건줄 알고 놀랬네. 있던 것 뜨니까 별로 그게 없네. 오, 비싸다. 오, 비싸네. 그냥 이대로 올려도 되겠다. 진짜 왜 이렇게 잘 뜨지?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니, 쏘지 마세요, 저. 이거 제가 킵하고 봉준이한테 꼭 지져달라고 할게요, 제가. 제가 봉준이한테 꼭 지져달라고 할게요, 제가. 투표가 있나? 경매장 어떻게 가지? 패킹인가? 아, 이렇게 눌러야 되나? 아니, 머리를 이번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자로 잘라줬어. 진짜 아자를 한번 써봐야겠어요, 나중에. 공중에 카드를 뽑으면 뭐야, 이거. 안 써봐가지고. 그, 다른 BJ분들을 카드 뽑으면 써보셨고. 이거, 써봐야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 봉준이가 팀 짜는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첼시만 뽑지? 야, 기분이 안 좋네. 마이팩에 있는 거 깔까요? 뭐지? 짜파게티 먹고 싶다니까. 나도 먹고 싶다. 이거 임대인가? 뭐지? 아, 임대네. 와, 다음 주 월요일에 가나, 진호야. 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봉준이, 민서 누나 데려들어 왔어요.
기대가 안 되네, 미국. 봉준이 과자 좀 먹으면서 해야 돼요. 봉준이 과자 많던데. 게임 한번 할까요? 근데 얼티메이트 그 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팀은 봉준이랑 맞추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봉준이 이제 도착했을 것 같은데 해운대. 하긴 그렇죠. 봉준이 게임 안 하죠. 항상 짜라고 채팅 쳐도 어? 봉준이 이제 한 120? 130? 떴던 거 떠가지고 진짜 깜짝. 근데 피파 17, 막 16 나왔을 때 거의 한글 아니에요? 막 거의 끝자락 가니까 막 퍼주던데? 팩 같은 것도 엄청 좋은 것만 나오고. 막 끝자락 되니까 막 퍼주던데 진짜. 아, 해외에서는 벌써 퍼줘요. 어, 그것도 나 궁금한데. 피파 뉴 시리즈 나오면 그 전에 거는 연동 안 돼요? 1년용이구나. 맞다, 하긴. 연동해지면 돈이 안 벌리니까. 이것도 가격이 좀 나가네.
오늘 학교나 출근하시는 분 없어요. 벌써 7시인데. 회의장 많이 따서 소문이 있던데. 아, 지금 일어나신 분도 있구나. 네, 전 휴학하고 내년에 졸업하면 되는데. 아, 학교 가기 귀찮네요, 이게. 와, 10시까지 출근. 시험 깨는데 직업이 봉준이 매니저. 내 학교 부산이 있어. 아, 제 차는 군대 가기 전에 돈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알바 여러 가지 막 다 하면서 돈 모아서 샀어요, 제가. 메이저 4대 보험이 어디 있어야죠? 유지는 이제 그때까지 벌었던 돈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빌려서. 근데 이제 유지비는 많이 안 나가니까 제가 그때까지 일해서 좀 잘 채웠거든요. 이제 또 다시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유지할 수 있죠, 다시. 아니요, 기우당님이랑 학교는 달라요. 과는 같은데 학교는 달라요. 봉준이 민서 누나 데려가러 왔어요. 기름값 봉준이가 챙겨주죠. 어디 갈 때마다 봉준이가 챙겨주고. 갑자기 안 뜨네. 맞아요, 학교 다니기 귀찮아요. 포르투갈 나오면 막 설레고. 양팡이랑 화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날 일본 갈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봉준이가 근데 봉준이 잠방할 때도 서로 안 싸워요. 근데 봉준이가 있으면 이제 치킨차에서 싸우는데, 근데 다 결과론으로 보면 봉준이 쟁싸워. 근데 그걸 봉준이가 교통정리를 안 해줘요. 그냥 싸우게 놔두지. 그래서 봉준이가 좀 그런 걸 교통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강퇴하는 입장에서 좀 난감해요. 이걸 강퇴하면 봉준이 감싸는 건데, 솔직히 감싸면은 또 이제 봉준이도 그것도 욕먹는 짓이니까. 그래서 봉준이가 그런 걸 결단력 있게 잘해야 되는데. 아니요, 로스쿨 안 가죠. 아, 이게 진행 방해되는 거는 다 강퇴하죠. 이제 타 BJ 비하하거나 뭐 이런 거.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